안녕하세요. 안주근 역을 맡은 정성화입니다. 작품 재밌게 보셨나요? 네. 부디 이 작품을 통해서 안주근 의사의 위대한 업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늘 공연은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 아이겟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겟 관계자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겟에서 저희 뮤지컬 용표를 겟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겟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그 행운을 드리기 전에 배우들의 잠깐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목소리만 들려드릴 겁니다. 네. 먼저 이토 히로부미 역을 맡은 최민철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토 히로부미의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한 제 좌측에 서리 역할을 맡은 서희 역할을 맡은 린지 씨입니다. 갑자기 린지 씨입니다. 네, 서희 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굉장히 익숙한 것도 이렇게 갑자기 당황을 하면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덕순 역할. 예, 안녕하십니까. 볼빨간 우덕순 유성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동아의 임규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선 최종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겟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총 6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께서는 공연 종료 후에 좌석 번호가 있는 티켓을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서 선물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직접 사인한 네, 대단한 거군요. 네, 사인한 프로그램 북입니다. 자, 뽑아볼까요?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예, 아이겟에서 아주 멋진 추첨함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자, 네. 1층 12열 6번 만약에 당첨되신 분께서는 반드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주시고 당첨되셨습니까? 네? 네, 대한독립 만세.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토 히로부미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뽑을 건데 정초부터 이토 히로부미한테 선물 받았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저도 나름 세금도 잘 내고 국민연금도 따박따박 내는 사람이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뽑아보겠습니다. 2층 1열 35번 축하드립니다. 뽑으신 분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네, 감사합니다. 다음 린지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2층 7열 11번. 네, 좋습니다. 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뽑히는 걸로 간주하고 다시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제가 뽑겠습니다. 정성화 2호. 네, 또 2층이네요. 2층 6열 16번. 자, 저 조도선님 먼저 뽑을까요? 네.
네, 좀 잘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1층 8열 32번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1층 3열 7번이요. 감사합니다. 7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뽑혔어요? 다시 할까요? 안 계셔요? 네. 어? 아, 저기 계시네요. 네네. 네. 만세를 안 외쳐주셔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행운을 가져가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뮤지컬 영화 영웅도 지금 전철찬이의 개봉 중에 있습니다. 뮤지컬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영화도 궁금해 하시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1,000명의 관객 여러분께서 봐주신다면 우린 박스 오피스에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화 배우님과 공동 MC를 맡고 있는 최입니다. 아, 당첨되신 분들은 매표소에서 선물 받아가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 SNS에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를 올려주시는데 꼭 해시태그로 #IGET 태그를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재미없게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무덤까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뒤에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저희가. 네. 이 노래 아신 분들은 다시 다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갈까요?